한국 생활 힘내세요, 예쁘세요 이렇게 따뜻한 말로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아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옛날에부터 저는 김치녀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시녀라는 그 말이 대화 중에 나와가지고 그거 김치녀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이거는 좋은 뜻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나쁜 말은 아니라고. 장난식으로 막 그렇게 하고 김치녀와 반대로 돈도 내주고 막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저는. 분들이 주시는 댓글 중에서 저도 모르게 많이 웃는 편인데 그거를 진정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주 웃는 그 모습이 좋다고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일단은 약하다. 아오이산 사랑스러우시네요. 일본 여성 천진난 세계 제일이죠. 미국, 유럽 전 세계 다 가지만 일본만큼 좋은 곳이 없고 일본 사람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 없어요.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는 우주 최강 조합. 일단은 생긴 것부터 외모부터 로망 있고 일본 남자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착하고 정이 많고 이런 거다 포함해서 그런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왜 일본 여자 좋아하는지 알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게 제가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한테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좋게 좋게 얘기하려고 저는 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뭔가 위험하다고 나쁜 점도 하지만 반대로 졌다라고 해주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시청자분들 덕분에 인스타 팔로워도 조금 많이 늘고 많은 메시지 주시고 막 그것도 거의 대부분은 한국 생활 힘내세요, 예쁘세요 이렇게 따뜻한 말로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저는 맨날 잘 보고 네, 힘이 되었습니다. 다들 일본 여자들을 칭찬할 때 편하게 해준다, 순하다, 순진적이고 말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합니다. 그게 직장이든 파트타임 잡이든 대기업 사업이든 직업이든 직업이 아니라도 학창 시절부터 조직 참가할 때 남성과 동일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일단 뭘할때 책임감 가지면서 뭐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일본 회사나 그 사회생활 자체가 이제 일을 잘하면 일을 했던 그 시간만큼 그 사람의 인정받을 수 있고 그만큼 뭐 위에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큰그 이유도 조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한마디 못하는데 일본 여자랑 결혼한 한국 남자. 근데 일본 저랑 제 주변 친구들은 일단은 남자가 막 돈 많이 있고 막 그런 거 조금 뭐 동경 사실은 있지만 그래도 막상 좋아하게 되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 연애에 대해 조금 막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가 막 가장 돼야 돼서 막 집도 필요, 결혼하기 전에 집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돈도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저랑 막 일본 여자들은 결혼은 할 수 있잖아요.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잖아. 결혼하고 나서 같이 돈 벌어서 열심히 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실제로 들었어요.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앞에서는 이렇게 적게 적게 이야기하고 뒤에서 불만이나 걱정했던 거나 조금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 앞에랑 뒷모습이 조금 뭐 그런 것 달라지는 거? 아, 저는 네, 제가 한 명 여자 아는 일본 동생 있는데 얘도 지금 남자, 한국인 남자랑 사귀고 있고 제가 직업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알게 된 친구의 친구가 한국 남자였는데 그 남자도 일본 여자랑 사귀고 있었어요. 일단은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데 이뻐요. 너무 이쁘고 그 이쁜 것도 되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사실 조금 무서워요. 저도 약간 막상 이렇게 친하게 되면 너무 정도 많고 잘 챙겨주고 약간 저는 언니 언니 하는 게 좀 너무 좋아해서 언제든 제가 막 연락하면은 괜찮냐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언니들은 전화 주고 실제로 와주고 도와주고 막 그런 것들. 네, 오늘 일본 여자가 칭찬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